안 들어오고 뭐해요? 누가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강동화 본부장님 비서 유수연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 묻죠. 말씀하시죠. 상품 개발 참여가 투자 조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품 개발에 유수연 씨도 참여시키나요? 저를 보좌해서 함께 할 겁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군요.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SA그룹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전 SA그룹 직원이 아니라 유수연 씨는 이제 SA그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걸로 아는데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 이혼 사유도 알고 계십니까? 유수연 씨 제외시키세요. SA그룹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부 배제시키면 사인하죠. 내 계약 조건입니다. SA그룹이 이중장부를 갖고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바른파트너스에 보낸 2018년도 재무제표 수익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중장부가 있다는 증거인데 이걸 강동화 본부장님한테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작 부리지 마라. 이까 종이 몇 장에 내가 넘어갈 거라고 여겼니? 어디서 모함이야? 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작은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거대한 뚝이 무너진다죠. 나가라고! 회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착한 척 그만해라, 지겹다. 그래서 안 하려고요, 착한 척. 저도 이제 지겹거든요. 투자 받고 싶으면 이 일 눈 감아드리는 조건으로 제가 강동화 본부장님과 함께 SA그룹 상품 개발에 참여하는 거 동의하세요. 안 그럼 넘길 거예요. 내일이면 연락 올 거예요. 계약한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돌렸습니까?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본부장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SA그룹 재무제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18년에는 홍진우가 사장으로 취임했던 때라 기억하거든요. 새 프로젝트 실패로 손실이 커서 홍진우가 많이 힘들어했고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다? 네. 증거는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차화영 회장 집에 갔었어요. 집에서 일할 때도 있어서 중요한 서류들은 노트북에도 들어있어요. 연도별로 정리해두는 편이라 찾아서 확인했고 그걸 차화영 회장한테 보여줬어요. 본부장님께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근데 왜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본부장님께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중장부가 있다고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투자 계약에는 영향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가가 따라야죠. 어떤 대가요? SA그룹 먹을 겁니다, 내가. 혹시 이게 입상했다던 그건가? 그럼 지금부터 SA그룹 새 브랜드 개발팀 팀장 선정을 위한 디자인 PT 경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디자인을 보고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라 팀장의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유수연 씨의 디자인입니다. 유라 씨, 어떻게 이런 짓을... 유수연 씨 정말 최악이네요. 하다하다 이제 내 걸 표절해요? 그게 무슨... 아닙니다. 제가 표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 팀원들 만나는 것도
우리 디자인팀 사무실 자꾸 들락거리는 것도 다 이해해줬는데 그게 다 이러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만 좀 억지 부려요. 억지? 지금 내가 억지를 부린단 거예요? 내 디자인 훔쳐서 마치 유수연 씨 것 마냥 갖고 나와놓고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요? 유수연 씨, 표절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난 훔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솔직하게 말해요. 이 디자인 내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이 디자인 보여준 적 있어요? 보여준 적은 없지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훔쳐요? 뭐 설마 내가 유수연 씨 머릿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왔을까? 내가 낸 아이디어였고 우리 디자인팀 직원 전부가 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훔쳐요 그걸? 서유라 팀장, 진정하도록 해.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전 훔친 적 없습니다. 분명히 서유라 팀장이 사람 모함하는 거 아니면 증거도 없이 분명하단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브랜드 개발팀 팀장으로 서유라 팀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증거가 되겠어? 사진이라도 찍어놓지. 이제 어떡해. 있어. 사진 있어, 언니. 표절이 아니라는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 궁금해라. 뭔데? 이거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거 합성 아니야? 이거 합성 같은데? 합성? 합성. 서준이 유치원에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사진입니다. 어머, 어머. 저도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셔야겠는데요. 아니,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 도찡이 개찡이지 이게 무슨 증거라. 서유라 팀장님 뵙기지 않았죠? 겨우 사진 한 장으로 제 디자인을 폄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유수연 씨, 억지 부리지 마요. 억지라기보다 합리적인 의심이 맞지 않을까요? 저라도 당연히 의심할 겁니다. 정말 본 적 없습니까? 유수연 씨 디자인 부기요? 강 본부장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서유라 팀장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당신은 알잖아. 아니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또 물러? SA그룹 투자자로서 이번 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SA그룹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으리라 보기에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브랜드 개발팀을 하나 더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유수연 씨가 이 전쟁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브랜드 개발 이 팀장으로서 우리가 만든 브랜드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요. 그걸로 유수연 씨의 가치를 증명하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앞으로 위험한 일 할 거면 나한테 먼저 알려줬으면 합니다. 걱정되니까요. 본부장님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앞으로 더 위험한 일 없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